야, 특전사가 됐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 이분 대단하시다. 와. 특전사가 뭐 많잖아요. 네네. 뭐 UDT도 있고, 네, 그쵸, 뭐도 있고. 그쵸. 어느 부대예요? 충청북도에 13 네. 흑표부대라고. 흑표부대. 제일 이제 체력도 좋고 네. 그런 이제 인재들이 많은 부대예요. 특전사에서도. 네. 맨날 자기 부대가 제일 체력 좋대. 그쵸. 아, 네. 진짜 좋았어서. 네. 흑표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셨어요? 저는 폭파 담당관이었어요. 적재 침수를 해서 네. 저 주요 시설, 뭐 통신 시설이나 이제 무기 이런 시설을 폭파를 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셨구나. 네. 약간 좀 준비하면서 네. 조금 헤어진 그 X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거의 목표로 많이 했죠. 이제. 아, 목표로. 네. 되게 큰 부분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여자친구, 첫 번째는 여자친구였지만 좀 가족 같은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한테. 그러니까 서로 뭔가 공통점도 되게 많았고 서로 평부모 가정이었어서 좀 의지를 많이 했죠. 저희 집안도 너무 좀 내버려두는 집안이고 네. 이런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 가족한테 하기보다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좀 많이 서로 의지를 많이 뭐 힘든 쪽을 선택한 것도 어쨌든 군대를 해결도 하면서 이제 입대를 하면 결혼을 하면 아파트도 주고 특수부대 특성상 좀 이런 나오는 수당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반 군대보다 셌었고 네. 그래서 이제 특전사 입대를 좀 일단 좀 안정적이고 네, 안정적이고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연애를 물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구나 네,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그냥 아,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어떻게든 내가 먹여 살려야 살리기만 하면 그냥 그거 거의 제 인생이 전부였어요. 근데 저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하지? 신뢰해주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그때 그냥 다 자르고 나 특전사 인간 했다. 그냥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네. 근데 좀 되게 반응이 좀 차가웠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축하해. 그냥 끝. 그러고서 이제 답장 오고. 아, 진짜요? 네. 계속 만나서 그냥 계속 그때 약간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했어요. 말을 걸려고 가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네, 있는 걸 보고 남자친구?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건 몰랐어. 드라마야 드라마.